SMYG JYP 3사에 한 명씩 세 분이 캐스팅되어 있고요. 자, 남은 두 분을 사실은 만 박재희 씨 하실 얘기 있으세요? 이 미셸 양은 계속 그동안 뭔가 그 감정의 벽을 깨지 못해서 답답하던 게 오늘 드디어 깨진 분이고, 이승훈 군은 정말 잘하다가 오늘 주춤한 날이에요. 정말 네. 저희들도 두 분의 점수를 주기가 제일 힘들었고요. 네, 네. 결국 시청자들의 의견과 함께 결정났습니다. 박수현 씨 발표해 주시나요? JYP로 캐스팅 마지막으로 네. JYP로 캐스팅 가게 된 분은 네. 시청자들의 선택에서 이승훈 군이 이승훈 씨 결정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JYP 캐스팅 된 것 동시에 탑4 진출하셨고요. 자, 탈락자는 아쉽게 이미셸 씨가 오늘의 탈락자가 되셨습니다. 이미셸 양 수고하셨어요.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왜 이렇게 감정이 안 나오냐고 계속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계속 자기는 감정 표현할 수가 없었대요. 왜냐면 지금까지 크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정말 자녀를 둔 모든 부모님들은 어린아이들이 피부색이 다르거나 인종이 다르다고 해서 놀리지 않도록 정말 많은 가르침과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인색하고 답답한 나라가 있을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태연하게 잘 이겨내고 오늘 드디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이미셸 양에 대해서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박지영 씨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 어린 격려 네, 해주셨어요. 이미셸 씨 네. 지금 뭐 담담하게 서 계시는데 이 모습이 더 참 감동이네요. 정말 이미셸 씨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좀 하고 싶은 얘기, 또 가족분들 그동안 응원해 주셨던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정말 많이 부족하지만 많은 사랑을 보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승하는 모습을 꼭 엄마와 언니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일단 죄송하고요. 그래도 여기가 끝이 아니고 K-POP 스타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또 배웠고 앞으로 더 훨씬 더 많이 발전된 제가 될 수 있도록 훨씬 더 연습도 많이 하고 또 감정 표현도 열심히 하도록 네. 하고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미셸 씨 수고하셨어요. 그동안의 모습만으로도 너무 대견했어요, 사실. 자, 서바이벌에서 K-POP 스타 다음 주에 더욱더 뜨거워진 POP4에 그대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POP 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